게 있으니까 노래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지금 뭐 마이크 잡은 집에 자 우리 그 여기 노래 제목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뭘 알아야지 저도 네, 뭐 틀어줄 거 아닙니까? 천년화. 네, 천년화. 이 노래는 그 경상북도 예천 출신의 최석주이 형님 노래인데 이 노래 사투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이 노래 하면서 천년화 하늘이 하고 이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 경상 자 반갑습니다. 자 66년 됩니다. 박병우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송이 앵커서 앵커는 나중에 하고요. 자, 명숙이 있으면 명숙이. 자, 지금 아까는 동영상에서 우리 종친 분들 오프닝으로 자 오프닝 식전 공연으로 우리 저 사회보는 우리 그 부회장님 사모님 맞죠, 명숙이. 예, 제가 지난번에 언제 보니까 노래를 엄청 잘해서 제가 지금 추천했습니다. 그저 자기 마누라를 못 불러가지고 그러니까요 시키나 하고 싶은데 명수가 어디 갔나 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는 서
가져가고 싶은 걸 가져가고. 가수 이름 K는 없어요. 초대 가수 같아요 보니까. 아까 우리 그 병웅 정신님 노래 하셨으니까 여기 가서 골라 가세요. 비싼가요? 예. 지금부터 우리 제6차 전국 밀성인 성촌 화합 한마다 전진대회를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제가 어제까지 병원에 있다가 이 행사 하려고 민계를 맡고 오늘 결석 걷더니 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목도 쉬고 지금 그런데 우리 일가님들 많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매년 홍계관장을 이래 부산광역시 여성회장님이 맨날 보내주십니다. 그 고마운 뜻에서 제가 우리 청도 왕우렁이 사람 포를 한 포를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자, 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유, 회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거는 박수 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청도 왕우렁이 명품 쌀이 나갑니다. 예, 부산광역시 여성회장님 해마다 홍계관장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계려도 여기가 우리 밀성 대군의 본부인 밀양입니다. 밀양. 밀양에서 탄생한 가수였습니다. 박채윤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자, 우리 성성 가수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발레 빼지 말고 예? 앉아 계속 어, 가수 나올 때마다 드리시죠. 우리 박채영 가수님. 박채영 가수님.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준 이 훌륭한 제실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고요. 저는 여기 지금 노래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딸로서 몇 년 전에는 여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가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 참석도 못 하고 종도 이제 못 났거든요. 네, 좋죠. 저는 여기 오늘 처음 섰습니다. 이, 우리가 무대를 많이 섰지만 이런 특별한 무대는 거의 뭐 네, 평생에 없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앵콜송으로 네. 한 곡 더 부탁드릴까요? 근데 저는 또 이거 무슨 파라는 걸 또 알려야 되니까. 네, 무슨 파? 예. 제가 박서진하고 같은 아당파거든요. 아당파? 네네. 네, 네, 네. 25대 손이래요, 저도.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저한테 할아버지고 손. 네. 아, 네네. 그래서 노래를 잘하나? 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네. 자, 그러면은 앵콜송으로. 다음 곡은 채석. 채석강? 자, 채석강으로 하겠습니다. 채석강 불러드립니다. 채석강. 드시고 또 좋은 노래 부탁드리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지금 하시고 빨리 이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전 경상남도 도의원이시고 행정학 박사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모델, 시니어 모델 가수로 한참 활동하는 우리 박대희님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 미량이 나온 우리 안녕하세요. 성수 가수, 자랑스러운 가수. 자, 박대희 박사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박수. 반갑습니다. 아, 제 6차 전국 밀승인 선선 합 한마간 전기대회 진심 축하를 드리고 우리 박종호 우리 밀승인 청년회 회장님 고생 많으십시오. 우리 또 박동규 우리 회장님 우리 또 부회장님 내 함자를 다 몰라서 미안합니다. 이분들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나팔박 우리 이 일가 일가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활동을 하면서 바깥으로 가면 소위 말해서 좀 말을 좀 표현해 강하게 표현 미치다 할 정도로 바깥으로 미칠 뿐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참 가깝게 지난 사이인데 바깥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앞으로 대대 자다 손손 대대가 정말 끈끈한 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서울 가면은 만나면은 더욱더 자랑스러운데 바로 이 우리 박태희 박사님의 고향인 이 밀양에서 만나니까 더군다나 우리 그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이 정말 자랑스러운 밀승리에서 만나는 거 더욱더 반갑고 좋습니다. 지금 우리 박태희 박사님은 정말 제2의 인생을 가수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에게 존명, 존경받고 정말 좋아하는 그런 가수 겸 뭐 옛날 정치를 하셨지만 지금 정치를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틀을 마련한 그런 분 아닙니까? 조상님들이 구보 살피셔가지고 더 앞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델 박태희 박사 가수님이 되시길 염원하면서 앵콜 곡으로는요. 예, 네.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요. 우리 박동규 우리 일가님, 나팔 박님, 또 한 분 아까 한 분 계셨는데 박종호 회장님. 네. 바깥에 미치다 할 정도로 정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 청년회가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페이스북에 제가 이 미친 바깥에 미친 열정적인 분이라고 내가 올리겠다고 아까 사진 찍어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닙니까? 다 그렇죠. 나 근데 이분들이 더 진짜 앞장서서 해줌으로써 오늘날 이런 자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박씨도 태어난 것만 해도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그렇죠. 맞죠? 아우. 아유, 다른 성의에서 뭐 어떨 뻔했습니까? 정말 어디 가보면 박씨가 빠지가는 될 일이 없습니다. 아, 우리 박부돌 우리 회장님 네. 계시는데, 직전 회장님이시죠. 예, 정말 자랑스러운데. 어제 우리가 밀양 지부에 어제 모임을 했는데, 깻잎 30박스, 오늘 또 30박스 내놨답니다. 정말 박수 기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우리 그 최고 웰빙 식품 깻잎. 저는 제가 자랑을 좀 하자면 38살에 우리 박씨 종친의 청년회를 밀양에 만들어서 초대 2대 3대 회장을 했습니다. 예. 그때 잘 됐죠. 지금도 또 잘 될 거.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 저 우리 박부돌 고문님 해마다 깻잎 뭐 20박스, 30박스 지원해 줍니다. 그 대신에 고마워서 제가 홍게 간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홍게 간장과 손수 예. 농사를 지어서 이걸로 깻잎을 이렇게 뿌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홍게 간장 하나 마시면은 내년에는 50박스 들어옵니다. 아, 정말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자, 박사님. 예. 자, 노래 예. 하셔야 됩니다. 예. 출발합시다. 조금 제가 어르신들이 말해서 좀 조용한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자, 나훈아 선생님 가라치죠. 늘 건강하시고 늘 우리 참 바깥에 근질 가시고 늘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다면 누가 너를 뭐 보낼줄 알고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이렇게 날 울리고 발걸음께 가볍겠다 이렇게 날 버리고
간대요 글쎄 간대요 글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할게요. 아까 제가 여기 앉아보니까 누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상우이는 왔는데 박상우이 소개를 안 했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박상우이 누나가 저기 계시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누님 와 일 나세요. 박상우이 누님 와 앉아 계시노. 예. 그래 오늘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청년의 정말 보물입니다. 이제 오늘은 또 밑에 한 사람 더 들 것 같습니다. 상나발입니다. 상나발. 예. 자 우리 그 한판 멋진 무대 나팔바간테 한번 준비하기 전에 예. 준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정말로 밀성계에 빠짐없이 연세 드신 분이 지그시 계십니다. 저 따뜻하게 겨울날하고 이불을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랑의 박종만 씨, 행상공파의 박금필 씨, 김해의 박의균 님, 세 분 모시겠습니다. 예, 어르신들 겨울날하고 따뜻한 이불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나팔박과 우리 트럼펫 연주자 참 귀한 그런 같습니다. 서울에서 어제 공연 마치고 서울에서 9시 대가 저한테 전화와 지금 출발한다고. 어제 새벽 2시 대가 미랑에 도착해가 지금 잠깐 눈 붙이고 이래 또 우리 일가님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박수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팔 박수로 나팔로서는 형님 분이 최고. 우리 왜 안 좋아요? 우리 왜 안 최고? 야, 대자 대 열심히 했는데 야 이 남자로 태어나기 또 차라리 박씨 여자로 태어날 거를. 근데 네. 입술이 다 트게 했는데 너무 차별하지 마세요. 야 아까는 정말 너무하네. 그 혹시 호주머니 돈 없으면 지금 문서라도 몇 개 넣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뭐 이거라도 알겠습니다. 예, 네, 그것도 좋고 휴대폰 꼭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마지막 저희가 할, 왜냐면 뒤에 공연도 있고 또 경품도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바야흐로 트로트 전국시대,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박씨 성선들이 1등으로 달리고 있죠. 에? 우리 박서진 영탁이도 우리 박씨 아닙니까? 박가 아닙니까? 그리고 뭐 박구윤, 그 전에 우리 최고의 또 가수 박상철, 뭐 박일준, 셀 수가 없어 박진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 데려오지 못해요. 제가 좀 이래 할래 해도 여기 오면 콘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박서진 가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나면은 선배님 여기 다녀간 이후에 쭉쭉 커서 2천만 원짜리 가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가시면은 우리 박씨 어르신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박서진 가수님에게 다시 한번 경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왔다 간 이후에 그때부터 그냥 이 수직 곡선을 그어서 지금 최고 가수 아닙니까? 밀성제에 다녀간 가수들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과 성선님들이 보살피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트로트 이거 좀 신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곳 출신의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 잠깐 박시춘 선생님 안 계셨습니까? 40노의 7654 40노의 7654 빨간색 차 좀 조금만 빼주십시오. 네, 차를 빨리 빼주시고요. 바로 이곳 우리 밀양이 낳고 우리 밀양 박씨의 대작곡가 박시춘 선생님의 고향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우리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데 그 선생님 만든 곡도 있고 해서 자, 좀 신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원조 트로트 출발!
알겠습니다. 예. 잠깐 숨 좀 돌리시고 이제. 아이고 숨 좀 돌리시고. 예. 자, 장소 정리 좀 하는 동안에 저 우리 저 콜핑에서 텐트 두 점이 왔습니다. 이거는 그 연시 드신 분 뭐 밖에다 텐트 쳐놓고 주무시면 얼어 죽습니다. 예, 젊은 사람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 밀승박희 전국 청년회 83년생이 한 사람 가입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은준 씨 앞으로 오세요. 자, 박은준 군 앞으로. 제가 사회자 특권으로 텐트 한 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이야, 몇 년째 지금 막내였는데. 은준 갔어요. 자, 회장님 이거 직접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죠. 예. 회장 직접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밀성제를 이어갈 친구들입니다. 예. 자, 내년은 누구 좀 많이 늘어나라고요. 자, 그러고 그 사이에 의정 활동을 하느라 박부 씨가 잠깐 떨렸답니다. 우리 청도군의 최연소 박승범 의원님께서 참석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랑스러운 우리 예, 성선 의원님이십니다. 우리 청도의 예. 지금 군의원. 뭐라 해야지. 네, 머리 나중에 하고요. 자, 이런 분들이 우리 밀성제에 자주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밀성제가 좀 밝은 날이 옵니다. 자, 그래도 또 신나는 한마당 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우리 항상 청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박진아 창명의 가수분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자,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성 가수, 자랑스러운 성성 가수 박진아 가수님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일간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진아입니다. 잘들 계시죠? 항상 건강하세요. 예, 먼저 사랑의 비를 맞아요. 먼저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복 받으셔. 예, 한국으로 하겠습니다. 지갑 가지고 앞으로 있어. 앉아서 낫다 소리 하지 말고 지갑 가지고 앞으로 있어. 빨리 지갑 가지고 빨리 오있어. 우리 박가들은 안 시기면 안 해요. 안 시기도 잘 했는데 오늘에는. 자, 지갑 낸다. 지갑 낸다. 아이고 좋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충 가르자고. 어, 그 나중에 내보도 좀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저, 자, 노래 한 곡 더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제 노래 하겠습니다. 예, 박진아의 별 같은 사랑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창녕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창녕에 직전 회장님이 보내준 양파 저 네 개만 좀 보여주세요. 자, 양파 집입니다. 이거 정말로 건강에 좋은 겁니다. 자, 번호 보고 계세요. 번호 보고 계시다가 자, 홈에 그럼 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양파 집 네 개. 박은주님. 자, 박은주님. 두 번만 모르겠고, 자 빨리 오세요. 박은주님. 자, 좋습니다. 와, 오늘 저거 이거는 특별상을 줬으니까 이건 뭐요? 네. 아니 그래도 하나 줘야지. 박원환님. 박원환. 원환님. 형제, 형제. 자 계속 뽑으세요. 자 계속 뽑으세요. 형제. 박승구 회장님. 박승구. 자 박승구 전 회장님. 무요. 다른 거 오세요. 박승구 회장님 오세요. 어차피 네, 받았는 겁니다. 다른 거 드릴게요. 박병
박병승님. 자, 박병승 정인님. 박병승님. 자, 안 계시고요. 박종기님. 박종기. 우리 박종기. 고창해. 박종기님. 자, 계시면은 갖다 주세요. 자, 우리 여기 도와주실 분. 노홍님, 울산의 박노홍님. 자, 여기 계십니다. 자, 가져가서 됐습니다. 한 개 더. 박미리, 대구의 박미리. 박미미 아닙니까? 박미미. 박미미. 박미미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 이 행사를 준비하시고 지금 잘 치러주시고 계시는 박정우 청인 회장님 사모님하고 같이 올라오십시오. 사모님하고 같이 올라오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한 분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밀양박씨 같은 우리 일가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박구정숙 우리 박정우 회장님의 사모님이 되시는 구정숙 여사님은 모델이십니다. 모델. 정말 알아주는 대한민국의 모델인데 그 모델인데 그 옷을 해주시는 우리 구정일 꾸티루 구정일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저기 계신데 저 선생님이 저 옷도 오늘 여기 행사를 한다고 한벌 위에 거를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비싼 겁니다.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알기로 제가 별도로 프로필 받은 건 없습니다. 우리 구정숙 사모님과 우리 그 사장님께서 부사장님께서 중국에 가가지고 구정숙 사모님이 직접 모델로 하고 공연을 마치고 온 경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인사 말 좀 간단하게 한번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구정일입니다. 네. 오늘 그 전국 밀성인 성선 네 대회 참가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 박가 집안의 어떤 가계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나도 모델 며칠 오다 한번 했겠다 싶은 사람 살짝 내려가시거든 명함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꼭 뭐 우리 그 모델이나 연예인 옷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옷도 하는데 매장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으니까 우리 회장님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전화번호를 같이 드릴 겁니다. 가면 우리 밀양박씨 성소이나 하면은 잘해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두 분 나오셨는데 노래 한 곡 가십시오. 이렇게 가까이 좀 오세요. 왜 이렇게 자꾸 예. 띄우러 가십니까? 자, 우리 그 구 대표님한테 우리가 밀양에서 낳은 깻잎 하나 선물 직권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노래 종목보다는 그래도 우리 그 민성청년회에 있으면서 정말 늘 그 연예인 중에도 바쁜 중에도 우리 하면은 시간을 비워놓습니다. 우리 담당 부회장으로 되어있는데, 연예 담당 부회장인데, 그래도 그 대표곡이 애창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의미에서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구정숙의 사모님은 어디 가나 제 노래만 부른답니다. 모임에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노래를 안 불렀습니다. 이 두 분 부르라고. 자, 제 노래, 제가 만든 노래, 대통령 로봇송까지 들어간 노래입니다. 애창곡을! 박종호 회장님과 구정숙 우리 회장님 사모님께서 함께 불러주신답니다. 박수를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애창곡을 정말 잘 불러주셨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이나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오면은 꼭 좀 나가시면은 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자, 박호수님, 박호수, 박일환님, 박일환님. 박호수님, 박일환님, 박 교수님, 손연수님, 아 갔었어요? 뭐야? 이거 박주정, 박주정. 박우상 김해, 박우상님. 김해 박우상 졌어요. 자 가져가세요. 예. 네, 됐어. 예. 가져가십시오 회장님. 자 노래하셨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출연 가수가 마지막 한 분이 남았습니다. 한 분 남았는데 정말로 귀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 생활하는 곳은 인천인데 인천에서 오셨는데 태어난 곳은 소청도입니다. 소청도. 여러분 소청도가 어딘지 압니까? 그렇죠. 저 연평도 제일 북한 가까운 바다 서해바다. 예 맞아요. 인천에서도 배 타고 4시간 걸려요. 예, 그 소청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서울 무대를 잡고 휘젓는 강지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 가수는요 한 10년 전에 전국 노래자랑 상탄 가수들 중에서 왕중왕전을 뽑은 그런 또 대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우리 성소님 계시지만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노래자랑의 그 많은 가수들 한 년마다 한 가수들 20년 가까이 된 그런 잘한 실력파 가수들 노래자랑에서 대상을 받은 그 정도의 실력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성소는 가수입니다. 본명은 박현아입니다. 가수 활동명은 강지. 그래서 저하고 둘이 최강 박씨 남매입니다. 3년 전에 한번 4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왔다가 오늘 또 많은 우리 성소님들이 초대한 것 같습니다. 강지 가수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열리.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자, 정말 고맙습니다. 와, 큰절 올리는데 우리 강주 가수님 정말 어르신들께 큰절 올리는 그 퍼포먼스는 네. 정말 여기서 딱 맞는데. 아,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노래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우리 뭐 박채윤, 박진아 가수님도 정말 최고의 가수들 아닙니까? 바로 이게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성선 가수님들의 힘 아닙니까? 자, 우리 소감 한 말씀 좀.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여기서 또 뵙고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왔는데 2년 전에 여기 들렀다 가고 나니까 잘 되죠. 박서진 가수님만큼은 아직 아니지만 더 많은 분들이 강지를 찾아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또 강지를 기억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왔잖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성장해서 또 다시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약속을 여기서 하나 하고 가야 돼요. 네. 여기 왔다 가면은 이제 박서진 가수처럼 커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바쁘니까. 네. 그다음부터 여기에 이 올 시간이 없어. 네. 근데 우리 강지 가수님은 네, 네. 오겠다 그러라고 약속해.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둥글넓적하게 보름달 마냥 얼굴에다 갖고 다니는 게 이게 볼살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라는 약속 주머니예요. 그래서 또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다요. 아, 나 어떡해. 감사합니다. 차비 해갖구나. 멀리서 와. 언제든지 저는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 계신 우리 성성분들이 다 동네마다 성성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네. 두 번째입니다. 내년에 예약금이라고. 내년에 예약금. 아이고, 알겠습니다.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내년까지도 예약해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이제 우리 박현아 가수님을 네. 강지 가수님을 불러주실 거예요. 아싸. 그러면은 이제 더 쭉쭉 뻗어나가고 아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강지 가수님 이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네, 형님, 이번에는 우리 함께 하시는 형님 약속하게 한 잔 그 왜 넣고 있냐 꺼내 갖고.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하는 얘기. 자, 들어가세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강지아. 예, 진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이 달라고 한 얘기인데, 제한적인 눈치가 없어. 예! 주도 형님! 그거 내후년 거야. 아, 내후년 거야. 좋아. 2년 예약돼 있네요. 그걸 반트는 내기네. 알았어. 이따 내려가서 얘기해야지. 내가. 아니, 그건 원래 내 몫이야. 자, 노래 이번에 어떤 노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어르신들도 예, 많이 계시니까 제가 또 동백 아가씨를 전해드리면 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자. 차분히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미자 선생님의 대곡입니다. 동백 아가씨. 너를 만나
앞서 나오시잖아. 아, 잠깐만요. 아이고, 우리 바지 주머니를 큰 거 입고 올 걸. 감사합니다. 참모님 고맙습니다. 참모님 네, 감사합니다. 아싸. 자, 그렇다면은 발언 값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오늘은 너무 이 너무 촬영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성성 네, 님들이 네. 고상님들에게 오늘 인사드리고 모난 잔치를 볼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잔치를 좀 벌려줘 봐 잔치를 아 그럼 잔치를 한번 그러니까 네. 자, 잔치 벌리기 전에 네네. 정말로 내가 이어서 오늘 10시부터 봤는데 정말로 귀한 손님이 왔어요 네. 잠깐 네. 자리가 하는 동안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꼬마 앞에 와봐 엄마 아 세상에 엄마 야 여기로 와봐 우리 와봐 우리 올라 아빠 이름 뭐야? 김민우. 민우. 엄마 이름 뭐야? 박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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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미 엄마. 누구세요? 아빠 누구세요? 이름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빠 미미님의 아빠 누구세요? 근식. 아니 됐어요. 자, 이렇게 그 성소님들은 제 시절에 올 때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박수! 네, 맞죠? 우리 회장님. 회장님 어디 가신노? 회장님. 박정호 회장님! 기가 내려갈게요. 금세 달 베푸네. 자, 이 애들하고 같이 아까 텐트 한 점이 남았는데. 역시. 이 텐트 가지고 놀러... 애들하고 같이 놀러 갈 수 있도록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자, 어머니 나오세요. 정말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우리 박정규 부회장. 예.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자 거기다가 우리 성선님께서 돈까지 얹어주셨습니다. 아우. 이게 우리 화합 한마당 잔치가 이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은 거금 50만원짜리 텐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콜핑 본사의 박만현 고문님께서 이래 전달해 주시는데 우리 뜻있게 젊은 사람 양성을 위해가 그렸습니다. 예. 자 괜찮지요? 네 다들 좋아하십니다. 선배님 내년에는 규정공파 제 아들 네,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 아들 데리고 와. 내년에 8살이거든요. 내년에도 텐트 주시나? 아 좋게 좋게. 저희 아들이 규정공파 24대 손인데 데리고 내년에는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랑도 같이 데려와야지. 아 네 그쵸 그쵸. 자 음악 큐!
축하드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만나발 나눠라. 자, 우리 나팔박과 박현아 씨의 뜨거운 무대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습니까? 좀 더 넣을까요? 자, 먼 길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더라도 우리가 남이 아니고 일가니까 양해해 주시고